빅토리녹스 하면 많은 분들께서 스위스 아미나이프를 떠올리시겠지만은 이 브랜드는 좋은 스펙으로 무장한 튼튼한 시계로도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저니 1884라는 모델입니다. 빅토리녹스에서 오랜만에 내놓은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다이버 시계와 필드 시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시계라는 점이 독특하고요. 브랜드의 창립 연도를 이름에 넣은 만큼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방수 성능과 내충격 기능을 잘 챙겨서 스펙은 이번에도 강력하고요. 셀리타 SW200-1로 구동하는 오토매틱과 론다 715로 구동하는 쿼츠 모델 옵션이 있습니다. 쿼츠 모델의 리테일가가 100만원 전후고 오토매틱 모델은 100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갈 텐데요. 퀄리티를 생각하면 리테일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흡사 마이크로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범상치 않은 디자인을 경험 많은 빅토리녹스의 안정적인 만듦새로 뒷받침한다는 게 이 시계의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니 1884 컬렉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시계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스위스 아미나이프를 만드는 매뉴팩처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시계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아미나이프가 그렇듯이 이 시계도 다양한 모험이나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활용할 수 있는 툴워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위스의 하이킹 트레일이나 도로 안내 표지판을 시계 곳곳에 디자인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육지용 툴워치, 전천후 필드 시계 같은 컨셉을 염두에 둔 듯한데요. 하지만 막상 기본적인 틀은 오히려 물을 염두에 둔 다이버 시계에 가깝다는 게 또 재밌는 지점입니다.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200m 방수 성능에다가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다이버 시계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남자 시계는 43mm로 만드는 빅토리녹스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이 시계도 케이스 직경이 43mm로 나왔습니다.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54mm이고요.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두께는 비교적 얇게 나와서 12.5mm입니다. 시계줄이 연결되는 러그의 폭은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21mm이고요. 무게는 오토매틱 버전이 129g, 쿼츠 버전이 러버 스트랩에 채용했을 때는 116.9g,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이 202g입니다. 쿼츠 버전과 오토매틱 버전의 두께 차이가 별로 없고 무게차도 크지 않다는 게 특징적인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사이즈를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수 성능과 내충격 기능을 생각하면 억지스럽게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크기도 미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꽤 매력적입니다. 손목 둘레가 16.5cm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크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수치상의 사이즈는 같지만은 개별 모델별로 체감 사이즈가 다소 다릅니다. 가령 블랙 PVD 케이스의 쿼츠 모델은 전체가 수축색인 블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치보다 작게 느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데 사이즈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블랙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반면 브레이슬릿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위아래 길이가 60mm에 가까워서 아마 어지간히 덩치가 큰 분이 아니라면 넘치는 핏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브레이슬릿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잘 짜여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 브레이슬릿 뒤에 있는 버튼 하나로 쉽게 탈착할 수 있고 다른 시계줄로 교체할 수 있어서 가끔씩 기분에 따라서 찬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는 스위스의 들레몽에 있는 빅토리녹스 본사의 인하우스 시설에서 제조가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잘 다루는 걸로 유명한 브랜드이니만큼 케이스의 퀄리티는 이번에도 인상적입니다. 타협 없는 실체감에다가 각진 윤곽까지 더해놓으니까 얼핏 봐도 강렬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거기에다 굉장히 두꺼운 러그에다가 박력있게 생긴 크라운 가드까지 붙어 있어서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강력한 툴와치 지향을 가진 시계이니만큼 전체적으로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가해져 있고요. 베젤의 아랫부분만 예외인데요. 이 부분을 마치 스위스 아미나이프로 깎아낸 것처럼 빗면을 쳐놓은 게 이 시계의 기믹 같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하이폴리시를 하고 1884라는 숫자를 새겨 넣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스펙을 여기저기 애칭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재밌는데요. 8시 방향 측면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케이스라는 걸 새겨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사실 시계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소재라서 강조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아마 자기 공장에서 직접 스틸을 다루는 회사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닐까 짐작을 해보고요. 방수 성능도 보통은 다이얼 하단에다 프린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 시계는 베젤 엣지 부분에 측면에다가 15분 마커 옆에다가 애칭을 해놨습니다. 크라운에도 정면에다가 폴리시를 하고 방패 로고를 애칭해 넣었습니다. 크라운 지름이 7mm로 큼직해서 사용하기도 아주 좋고요. 잠그고 푸는 느낌도 좋고 조작감도 아주 쾌적합니다. 오토매틱 모델의 베젤과 쿼츠 버전의 베젤이 소재부터 사용감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모델은 글로시한 광택의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고요. 숫자 마커들은 색깔 없이 음각으로만 새겨져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된 15분 단위 마커들만 잘 보이고 숫자의 가독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베젤을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짱짱하고요. 타이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릭음도 묵직하고요. 백플레이도 없이 탄탄한 느낌의 베젤입니다. 반면 쿼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가 들어갔습니다. 반짝이지 않아서 알루미늄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고 세라믹 못지않은 제법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1부터 19까지의 숫자가 프린트로 처리된 것도 다른 점인데 숫자의 가독성은 오토매틱 모델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마커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여전히 잘 보인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오토매틱 모델보다 베젤이 좀 더 가볍고 클릭음도 덜 묵직한 편입니다.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 모델도 베젤 액션은 괜찮은 편입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베젤보다 낮은 위치에 들어가서 충격으로부터 시계유리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고요. 3중에 무바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이얼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모델을 기준으로 다이얼을 살펴보면 제일 가장자리에 챕터링이 위로 솟아올라와 있는데 다이얼 방향으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아워 트랙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패턴을 통해서 다이얼의 다른 영역과 구분을 지어놨고요. 아워 인덱스들은 입체감 있게 솟아올라와 있어서 좀 더 깊이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3시, 6시, 9시, 12시에 각기 다른 모양을 활용해서 쉽게 시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2시 인덱스가 브랜드의 로고인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다이얼 가운데 부분은 나머지 부분보다 조금 높이가 낮은 듯한데요. 우들투들한 질감은 포장되지 않은 하이킹 트레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군용 필드 시계처럼 20시간계 표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6시 방향에 잘 틀지어 넣었습니다. 날짜가 여기 있다고 데이트라고 써준 게 이 시계 디자인의 기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분침의 모양도 하이킹을 하다 보면 보이는 기란넷 표지판의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요. 초침의 카운터밸런스는 스위스 아미나이프를 접었을 때 보이는 타원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런 깨알 같은 디자인 요소들이 아주 많아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재미를 느낄 만한 시계입니다.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서 가독성이 나빠질까봐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 손목에 있으면 보이는 건 시간 인덱스랑 시분 초침밖에 없을 정도 시간을 읽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시간 표시나 베젤의 마커처럼 분명히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요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쿼츠 모델은 오히려 아워트랙의 질감을 우들투들하게 처리하고 다이얼 안쪽의 질감은 매트하게 뽑았습니다. 로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살려놓고 초침의 색상도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오토매틱 모델과 다른 점입니다. 급을 나눴다기보다는 그냥 다르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의 다이얼이 좀 더 도회적인 느낌이 있고 여기는 좀 더 필드 시계 같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광은 브랜드 로고부터 아워 인덱스 전체 그리고 10분 초침, 베젤의 60분 마커까지 상식적인 곳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아플리케 인덱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초반 밝기가 괜찮고 투러치다운 준수함을 보여줍니다. 쿼츠 모델이나 오토매틱 모델이나 현존하는 가장 검증된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론다 715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배터리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고 오로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정도를 오가는 쿼츠 무브먼트이고요. 셀리타 SW200-1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저브 38시간에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쿼츠 모델을 선택하면 뒷면이 막혀있고 브러쉬된 스틸백 위에 스위스 아미나이프가 그려진 걸 볼 수 있고요. 오토매틱 모델을 선택하면 디스플레이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디스플레이 창 위에 깨알같이 스위스 아미나이프가 그려져 있는 게 재밌습니다. 오토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계줄로 빅토리녹스가 자랑하는 특이한 우드 스트랩이 들어간 게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나무 껍질을 아주 얇은 층으로 썰어낸 다음에 직물처럼 엮어서 가죽 베이스와 합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죽 스트랩 못지않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얻어낸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개별 제품마다 유니크한 발색이 있어서 재밌는 소재인 것 같고요. 촉감도 광택도 시계의 전반적인 컨셉과 잘 어울립니다. 거기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디버클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쿼츠 모델의 러버 스트랩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뒷면에 보호대 같은 구조가 덧대어져 있어서 좀 더 폭신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고요. 길이 조정을 위한 구멍이 상당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손목에 잘 맞게 연결하는 게 잘 되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브레이슬릿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잘 짜여져 있어서 클래스프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여닫고 마지막에 덮개를 덮어야 하는 다소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히프시핀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세 길이 조정을 위한 배려가 없는 건 다소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시계의 위아래를 길어 보이게 만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나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보이는 아쉬움이 있어서 슬픈 브레이슬릿입니다. 크고 묵직하고 든든한 투라치를 좋아하신다면 빅토리녹스는 언제나 좋은 답안지를 제출해온 회사인데요. 전이 1884는 거기에 더해서 개성 강하고 실험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된 시계입니다. 이렇게 젊고 모험적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어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매틱 모델이 제일 매력적이고 쿼츠 모델 중에서는 올블랙 모델이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